오늘의 날이면 날마다 오는 공지치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거 뭐야, 파우스트랑 이제 그레고르 나왔고, 그리고 이제 패치 노트도 한번 봐야죠.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4월 4일 정기점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 이거 보기 전에 아 뭐 오늘은 님들은 상관없나 싶어요. 근데 이제 품은 이제 만우절 관련 이제 공지를 한번 올렸거든. 아 올해 만우절 다른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는 거를 알지만 스토리 분위기나 이제 일관성 유지랑 이제 개발 일정 때문에 조금 이제 만우절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 그 만우절 못 챙긴 거 가지고 공지까지 올려야 되냐라고 할 수 있거든. 틀당 유저로서 얘기하면은 품은이 그나마 이제 그 분위기 바뀐 시점이 저번 만우절이긴 했어. 림버스 컴퍼니가 이런 그 이런 공간이라고 쳐봐. 요 안에 유저가 여기 있어. 유저가 이 게임이 잣 같은 이유 하면서 돌을 어디에다 던져도 유효타였어요. 아니 눈 감고 이 게임은 이래서 병신이다 이러면은 맞은 데는 유효타였어. 어딜 맞춰도. 아 진짜 이 정도였어 그때는. 세 달 전이죠. 그때 나오려고 했는데 이 딜레이가 된 거라 사람들 기대를 엄청 했는데 이게 좀 저거 되면서 이제 사람 되게 막 분노하고 우울했단 말, 우울하고 막 이런 분노군요 우울 공격이었단 말이야 이때. 근데 이거 나오고 나서 좀 그나마 이제 얘네들이 저거 하긴 해 막 이런 좀 분위기가 좀 반전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나름 림버스에서 상징적이긴 했어. 그 아로나 베르길리우스 선생이 나름 그 분위기 환기의 상징적인 거라서 만우절 유저들이 만우절을 많이 기대할 수밖에 없긴 해 사실. 그래서 이런 공지가 나오는 게 좀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신규 업데이트상 에드가 가문 승계자 그레고르. 에드가 가문 승계자면은 린튼이지 린튼 그레고르지. 그리고 워더링 하이츠 버틀러 파우스트 2성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나오는데 두 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봅시다. 그리고 로자 픽업인데 그러니까 뭐 아니면 둔데 일단 2성은 다 쓰레기입니다. 엔사 중가망치 로자도 그 엔사 2성 엔사 중에서 쓰레기고 LCCP 대리죠. 진노인과 마비 때문에 잠깐 그 약 파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2성이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2성 중에서도 좋은 애들 있거든 꽤. 근데 얘는 2성 중에서도 떨어지긴 해요. 이제 3성을 보면은 뭐 아니면 둬요. 장민 스패너랑 흑은애는 자 얘네가 나오면 우울해집니다 일단. 근데 TH 옆에 사과로자 이놈은 거의 0티어에서 1티어 왔다갔다 하는 탱커거든요. 리세나 이제 그 그냥 게임 초기라고 하면은 얘는 좀 뽑아둘만해. 리 옆에 작가부장은 내가 지금 정확히 많이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나는 평타는 치는 것 같아. 일단 함정이 너무 많긴 해서. 그러니까 로자를 내가 뽑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나요? 아 DH가 좋습니다. 이번에 로자 뽑는 게 좋나요? 여유 있으면은 조금은 괜찮은데 이거 하나 노리겠다고 요거를 다 하는 거는 조금. 홍루 픽업 같은 경우 그냥 뭐가 나와도 괜찮은 편이어서. 아 홍루는 하세요. 히스클리프도 그 인격만 아니면 괜찮아서 이제 아 뭐 히스도 괜찮아요 이러는데 얘는 좀 함정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추천하기 좀 그렇다. 림버스 패스 패키지 배너 추가 안내. 시즌4 림버스 패스 패키지 구성품에 림버스 패키지 특별 배너의 이미지가 기본으로 지급되는 배너와 차이점이 없다고 봤는데요 새로운 배너를 지급해드리고 합니다. 아 왜 영차 아니지? 람지선도 왜 아니야? 지금 있는 배너는 그 본판이랑 거의 뭐 단어 차이 뭐 그냥 배경 차이 거의 그 정도밖에 없어서 이 정도는 차이가 있어야지. 야 그래도 이씨 야 이게 돈 주고 배너 그 산 건데 사실 패스만 산 것도 아니고 특별 배너까지 뽑을 거면 그 의지간이 충성심도 높은 애들인데 뭐 좀 특별한 거 줘야지 그치? 스토리 진행 중 캐릭터가 대화할 때 등장하는 배경 이미지를 로딩하면 이미지 목록 추가. 야 이번에 뭐가 겁나 많네. 개 많네. 근데 뭐 대부분은 몰라도 될 거예요. 그냥 뭐 그렇구나 이번에 좀 버그가 많았다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뭐 이번에 이제 그레고르 파우스트 나온다. 로자는 DC 뽑을만한데 로자 자체 픽업은 좀 애매하다 정도 될 것 같고 이제 새로운 배너 추가 나머지는 뭐 버그가 많았다 간만에 버그가 많아도 너무 많았다 그래서 광기도 많다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저걸 보러 가야죠. 림버스 컴퍼니 실례하겠습니다. 당가에서 준비한 애프터눈 티입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금을 지어서 다소 소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사냥을 대비하여 버틀러들의 합을 맞추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 날갯짓 소리 등이 울려 퍼져도 안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도 그놈을 잡으러 온 건가? 아니면 그저 이 몰라를 구경하려고 온 건가? 그 저택을 본 적이 있나? 폭풍과 바람만이 유일한 손님이 그곳에 백석이군. 절망만을 남겨주지만 아, 이런 이야기. 그게 내가 계속 버틸 수 있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자, 우선 파우스트 트스 우파 갑시다. 워더링 하이츠 버틀러. 아마 뭐 침잠이겠지. 2코인, 2코인, 4코인. 코인 상태는 좋고. 대상이 침잠이 일정 수치 이상이면 코인 이력 증가. 침잠 부여. 대상이 침잠이 일정 수치 이상이면 합의 이력 증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은 코인 이력 증가. 침잠 횟수 증가. 그냥 오티스랑 비슷하게 되게 클래식하네요. 대상이 침잠 횟수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코인 이력 증가. 침잠 횟수 증가. 저택의 메아리 부여. 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분명 저택의 메아리를 오티스한테 알려주긴 했는데 그래도 그 저택의 메아리 한 번 더 설명해주는 게 맞지 않았나? 이거는 조금 아깝네요. 그래서 이제 저택의 메아리 부여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침잠이 일정 수치 이상이면 코인 이력 증가. 버틀러식 때문에 합스믹스 대상의 침잠 부여. 대상의 저택의 메아리가 있으면 침잠 추가 부여. 패시브는 나쁘지 않네요. 합승이. 아, 근데 횟수가 좀 애매하려나? 적중시 횟수 증가. 아, 상대가 저택의 메아리가 있으면 횟수도 괜찮긴 하겠다. 여기서 횟수 증가하고 이게 횟수가 2 증가하려나 3 증가하려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3이면은 넉넉하고 2면은 조금 빠듯하긴 해요. 적중시 침잠 횟수 증가. 3은 3 증가하겠지. 여기 1코인에서 횟수 증가면은 3 증가하고 여기서 침잠 횟수 또 추가 증가하니까 이게 침잠 몇이 남는지 모르겠는데 침잠 유지는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택에 메아리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잠깐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씨, 저택에 메아리 효과가 정확히 뭐였더라? 때렸을 때 침잠 횟수도 50% 확률로 오페줬던가? 저택에 메아리 이제 일정 확률로 침잠 횟수 증가도 있으니까 오티스 혼자 썼을 때 문제가 저거였거든? 그래서 3수로 저택에 메아리 부여하고 이제 두 번째 우울속성 피해주려면은 이거를 스킬을 두 바퀴를 돌렸어야 돼. 근데 이제 그 다른 버틀러들도 이제 저택의 메아리를 부여할 수 있으면은 그건 좀 이제 저런 아까 말했던 뭐 스킬을 무조건 두 번 돌려야 된다 이런 거는 조금 괜찮아지겠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버틀러식 대응까지도 좋아요. 저택의 메아리까지 있으면은 침잠 추가 부여하면서 50% 확률로 침잠 횟수까지 유지되고 그리고 얘가 침잠 횟수도 꽤 증가를 많이 시키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근데 정작 그 패시브 없으면 침잠 부여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침잠 부여 쪽은 생각보다는 적은 편이긴 해. 그리고 패시브, 소프트 패시브. 정신이 가장 낮은 학원 한 명이 침잠이 일정 수치 이상 부여된 대상에게 공격 적중 시 자신의 정신을 회복. 야, 잠시만. 이거는 여비스 클리프로 완전 죽여버리는데? 침잠이 일정 수치 이상 부여된. 일정 수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소프트 패시브가 초반부터 받아볼 수 있는 꽤 괜찮은 패시브인지 아니면은 그 중반 애들 빌드업 다 되고서야 그 받는 중간 유지 패시브인지 나뉘어질 수 있거든. 침잠이 한 뭐 3, 4 뭐 이러면 이제 초반에 정신 한창 올려야 될 때 좀 부스트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뭐 그 침잠이 무슨 뭐 한 10 막 이러면은 중간에 그냥 에고 써서 깎인 정신력이나 좀 회복한다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긴 해. 그래서 서포트는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일정 수치가 얼마나인지 봐야 돼. 그리고 정신 회복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이것도 봐야겠네. 뭐 최대 3 뭐 이런 거 있겠지. 그래서 최대치도 봐야 되고 이건 수치를 좀 봐야 되겠는데 수치에 따라서 좋을지 아니면 뭐 그냥 그 헐만 있는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뭐 얘는 뭐 설명할 게 크게 없는 게 워낙에 그냥 클래식하게 나왔어. 그냥 뭐 키워드 일정 수치 이상이면 코인 이력 증가, 키워드 일정 수치 이상이면 합이나 코인 이력 증가 뭐 그냥 그 정도고 저택의 메아리만 좀 추가됐는데 저택의 메아리는 뭐 저번에 오티스 때 봤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그냥 무난하겠네요. 무난한데 뭐 3스가 이제 4코인이면은 이게 4 플러스 2 뭐 3 플러스 2에 뭐 코인 이력 1 증가 뭐 이런 식4 플러스 2, 8, 12
플러스 1에서 16 뭐 그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럼 1스 세이버 슬래시 태삼이 침잠 일정 수치상이면 코인력 증가, 태삼이 침잠 횟수 일정 수치당 합 증가, 침잠 부여. 그리고 이제 이 스킬이 르미즈. 르미즈면은 쉔크에서도 있었던 스킬 아닌가? 르미즈가 펜싱용으로 알고 있거든? 태상이 침잠 일정 수치 이상이면 코인력 증가, 태상이 횟수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합 증가, 태상이 침잠 횟수 증가, 침잠 일정 수치 이상이면 신속의 침잠 횟수 증가. 압승리시 침잠 횟수 증가에 적중시 침잠 횟수 증가 같이 있으면은 이스만으로 침잠 유지 꽤 잘 되겠는데? 악몽 사냥. 자 침잠 횟수 일정 수치 당 합의력 증가. 아 이거 살짝 합의력 증가네. 코인력 증가가 아니고. 이러면은 기본 스펙이 좋아야 될 텐데. 요거는 좀 봐야겠네요. 보통 이제 여기에 막 코인력 증가나 피해량 증가 붙어 있는데 합의력만 증가한다는 거는 결국 실질적으로 데미지는 증가를 하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좀 근데 합의력을 많이 줄까? 코인력 1 증가면은 합의력이 한 4에서 5 증가는 해야 되거든? 4 증가로 하면은 코인력 증가 무조건 좋은 게 코인력은 실질적인 데미지를 넣을 수 있잖아. 합의력 증가는 데미지를 못 넣으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위력 증가 얼마나 줄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네요. 수치 당 위력 증가니까 많이 주겠지? 대상이 흐트러진 상태면 침략 횟수 증가, 대상이 사망했으면 무장기 적 두 명의 침략 횟수 증가. 이건 좋네요. 이것도 이제 여기 붙어가지고 괜히 막타로 적을 흩트거나 사망을 시켜야 되지 않아도 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적중시 침잠 부여, 적중시 침잠 부여 대상이 침잠 일정 수치 흡수하여. 아 잠깐만 아니 야 침잠 이렇게 식당에 걸어놓고 침잠 흡수한다고? 일단 더하기 코인 강화랑 피해량 증가는 좋아요. 이거는 좋은데 50% 확률 침잠 흡수하지 않고 이 효과를 발동. 아 잘 모르겠네. 50% 확률이면은 절대 유저가 좋은 경험을 하진 않을 텐데. 아 근데 침잠 일정 수치 흡수한다고? 얼마나 흡수하는지 봐야 되겠는데 저게 가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전에서는 가치가 있어. 왜냐면 일반전에서는 어차피 침잠 좀 쌓아놓으면은 몇 대 톡톡톡 때리면 상대 이미 정신력 다 마이너스 45 걸레짝 돼 있어가지고 그 뒤로는 침잠쇠도나 뭐 저 메아리 저 뭐 오티스로 저거 때리는 거 아니면은 거의 의미가 없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전에서는 충분히 이게 흡수해도 상관없는데 집중 전투에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아이씨 모르겠다. 이거 아니 이게 그 메커니즘이 엄청 생소한 게 나와가지고 지금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일반전 때는 엔간하면 좋을 거예요. 일반전 때는. 근데 집중전투 때 과연 그러니까 집중전투 때는 그 상대가 거의 정신이 없다 보니까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침잠이 그대로 딜량이 되잖아. 근데 거기서 딜량 흡수해서 더하기 코인 강화하면은 이게 어차피 한턴 강화할 텐데 거기다 이미 이만에 3스를 썼으면 한턴 강화해봤지 이제 코인 두 개 한 개 두 개 딸랑 이건데.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야 3스를 썼잖아? 더하기 코인 강화랑 피해량 증가를 써서 뭐 1스 때릴 거야? 2스 때릴 거야? 아이씨 그럼 이게 크게 영향을 안 줄 텐데? 일반전에서는 좋겠다. 일반전에서는 스킬 여러 한 두 개만 들고 있어도 이게 좀 어느 정도 메리트를 줄 텐데 집중전투는 진짜 이게 2등인지 잘 모르겠네요. 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오고 봐야겠어. 이거 수치를 얼마나 흡수하는지 흡수 메커니즘도 그러니까 상대 흡수할 때 상대 침잠만 지우는 건지 아니면 상대 침잠을 나한테 가져오는 건지 그러니까 흡수라는 개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한테 땡겨오는 거잖아요. 근데 침잠이면 디버프인데 그걸 땡겨온다고? 그러면 더하기 코인 강화를 얼마나 줄 거야? 피해량지가 얼마 줄 거야? 이거를 받아서 쓸 수 있는 게 이 스킬이 이 스킬인데 얘 1코인 2코인인데 피해량지가 그렇게 의미가 있나? 얘들 코인값이 그렇게 높나? 그런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했을 때 정확히 판단이 잘 안 서요. 지금 정확히 판단이 잘 안 서. 이랬는데 더하기 코인 강화 1? 피해량 증가 1? 이러면은 침잠 수치를 얼마나 흡수하든 아마 손해일 가능성이 높고 일정 수치잖아. 그럼 1 침잠을 1 흡수도 아니라고 한 2에서 3 흡수한다 쳐봐. 만약에 이제 내가 그 얼음다리를 써서 10, 10이 됐어. 그럼 원래 딜 기대값이 100인데 3을 뺏어오면은 7에 10이니까 70이 돼. 그럼 30이 딱 까이는데 그만큼 더 해서 그만큼의 피해를 추가로 줄 수 있냐라고 하면은 1코인 2코인으로 기대값이 잘 안 나오거든? 그렇다고 뭐 데미지 추가 이런 게 아니니까. 패시브랑 연계되는지도 봐야겠네요. 내 놈도 울고 싶나. 대상의 침잠은 일정 수치당 코인력 증가. 얘는 침잠 많으면은 그 회피가 좀 잘 되네. 그냥 그 정도고. 끝없는 암호. 전투 시작 시 이전 턴 시작 시와 전시적 차이가 일정 수치당 피해량 증가 취하 그러든. 대상의 침잠 위력 수치당 피해량 증가. 유리대포인데? 설명만 보면 유리대포인데? 야, 근데 되게 메커니즘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잘 모르겠네. 일단 그러고 전투 시작 시 정신력이 가장 낮은 학원 한 명이 정신력 감소하고 올 피해량 증가거든. 아니 뭐 아니 그 피해량 증가 해봤자 코인이 뒷면이 뜨면 그 피해량 증가만큼 메리트가 없어. 하 나 여우미 히스클리프랑은 좀 잘 어울리겠네요. 여우미 히스클리프나 이제 저 쥐싱? 쥐싱이나 여우미 히스클리프랑은 좀 맞겠는데 일단 플러스 코인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플러스 코인 기준. 마이너스 코인 기준은 이제 정신력도 감소하고 울피량 증가도 얻으니까 좋은 편이야. 마이너스 코인한테는. 그치? 진짜 여우미 여이스 버프 해줄지도? 무슨 소리야. 여이스랑 쓰면 절대 안 되는 서포트 패시브도 있다고. 아니 지금 야 그리고 지금 히스클리프 여우미 히스클리프 어느 정도 괜찮은 게 지금 버프가 개초딩 버프가 올려서 그렇잖아. 아 나 근데 그때 표현 진짜 개웃겨. 개초딩 그 개초딩 버프 막 이거 개웃겨. 그 철권 보는데 무슨 막 총선 할아버지 있던데 막 할아버지한테 막 그 개사기 되니까 뭐 개초딩 할배 이러던데. 그 그냥 그 표현 어감이 너무 웃겨. 그 개초딩. 아무튼 그렇고 이제 일단 플러스 코인을 설명 그 플러스 코인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게임에서 피해량 증가도 물론 좋아요. 근데 피해량 증가는 2순위야. 1순위는 코인 고점이거든? 왜냐면은 첫 번째 코인 고점이 높아야 합을 이기고 두 번째 코인 고점이 높으면 그만큼 데미지도 높아. 이게 만약에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해보자. 1 플러스 10이야. 그러면은 11 데미지 그래서 고장 2의 데미지를 넣냐 11, 21에서 32 데미지를 넣냐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신력이 감소하고 울 피해량 증가를 얻는데 그 이스마엘 생각하면은 정신력 15 감소하고 15 감소였나? 15 감소에 그 피해량 1 증가 정도거든? 그러면은 생각해봐. 15에 그 안면 뜨던 게 안면 뒷면이 떴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그 지금 요거는 4 플러스 6 6일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측할 수 있죠? 보통 그래요. 이 코인이면 4 플러스 6에 12에 플러스 16에 요거 받아가지고 20 안 파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치가 보통 많이 나와. 그래서 이제 보면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10 16이잖아? 원래 26의 데미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10 하면은 20 데미지잖아. 근데 울피량에서 10% 데미지가 하면 22야. 오히려 더 그 딜 기대값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뒷면이 뜨면은. 그래서 피해량 증가를 좀 많이 주면 모르겠고 정신력이 별로 안 감소하면 모르겠는데 정신력 감소하고 피해량 증가를 얻는 건 플러스 코인에서는 보통 좋진 않아.
플러스 코인에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쥐어들자 싱클레어 아니면 여우비스 클리프는 이거를 좀 맛있게 쓸 거예요. 걔네들 쓴다면. 근데 여우비스 클리프는 애초에 이걸 쓴다고 해서 그렇게 애 고점도 아이 그만합시다. 이거 하면 또 여우비스 클리프 까는 얘기로 흘러간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여우비스 클리프는 이것까지 붙여주기에는 고점도 낮고 애가 까다로운데 까다로운 거에 반해 데미지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이런까지 붙여주면서까지 사용을 해야 되나의 의문이 있어요. 쥐어들자 싱클레어는 이걸 쥐어들자 싱클레어한테 좋긴 한데 울 피해량 증가 1세 있고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그래도 정신을 감소하는 게 있긴 한데 울 쥐어들자 싱클레어가 오히려 잘 맞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 서포트 픽시브는 보통은 안 좋은 편이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아 여우비스 클리프 못 버리겠습니다. 저는 여우비스 클리프를 너무 사랑해요. 이러면은 쓸만해요. 그게 아닌 이상 플러스 코인 애들 위주로 덱을 짜는 덱에서는 아니 오히려 손해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정신이 가장 낮은 아군이잖아. 정신이 낮은 아군들 보통 이제 합을 져서 개처발린 상황이요. 걔네들이 피해량 증가 아니고 합 위력을 얻어야 돼. 저거 최소한. 근데 걔네들 정신력이 낮으면 합을 못 이겨서 정신력을 못 채우는데 정신력을 채우려면은 합을 이겨야 되는데 합을 이기면 정신력이 올라야 되는데 정신력 올리려면 합을 이겨야 되고 이 상황이 좀 많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 정신력을 더 낮춰버린다? 걔는 에고 쓰는 거 아닌 이상 좀 힘들어져. 그냥 좀 이거는 좀 좋은 패시브는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패시브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끝없는 악몽은 좀 유리대포로서 이제 내가 안 맞을 거다 라고 하면은 취약 얻는 거 괜찮아요. 왜냐? 안 맞으면 돼요. 근데 피해량 증가인 건 좀 아쉽지. 그러니까 히스클리프처럼 힘 증가에 취약 증가였으면은 히스클리프 옛날 시체자로 효과였나? 그게 이제 피해량 증가 아 그 힘 증가랑 취약 증가였을 자기 힘이랑 취약을 얻었을 거야 내 기억상으로. 근데 힘 올라서 그냥 안 맞았거든? 그냥 합 되면은 그냥 다 이겨서? 피증이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안 맞을 수만 있으면 이거 무조건 이득이에요. 여기 대상이 침략이력 일정 수치랑 피해량 증가. 그럼 피해량 증가는 지금 두 번에다가 여기 보면 이제 3스 이제 피해량 증가 또 있고 그러면 이제 생긴 것도 어떻게 좀 그 빡딜러 같잖아요? 이거는 유리대포야. 유리대포인데 정작 삼스가 4코인이어서 더하기 코인 강화랑 피해량 증가 이런 거는 잘 어울릴 거는 이제 삼스인데 더하기 코인 강화가 삼스를 쓰고 나면 다음 삼스에 쓰기 어렵잖아. 그 운 좋게 삼스 이어져 있지 않는 이상? 그럼 더하기 코인 강화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는 별로 맛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좀 조금 뭐 수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애매하다 진짜. 그러니까 침잠이 넣어주는 딜까지 생각하면은 좀 애매할 순 있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뭐 침잠 횟수 증가도 많고, 이것도 이제 침잠 횟수 증가 이제 뭐 무작위 두 명 침잠 횟수 증가 이런 침잠 횟수 증가 침잠 뿌리는 게 좀 많고 침잠 부여도 되게 많거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얘는 파우스트는 침잠 부여 은근히 없어 보면. 침잠 부여가 은근히 없는데 뭐 있으니 뭐 이성 삼성 차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얘는 보면 침잠 부여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침잠을 좀 많이 쌓아가지고 때리 그 좀 그 합 이력 넘어가고 합 이력 얻고 뭐 때리고 그러는 피해량도 증가시키고 그런 좀 유리대포 쪽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코인 강화 1이든 2든 그거야. 그냥 그 개인적인 아쉬움이요. 더하기 코인 강화 1이든 2든 그러니까 더하기 코인 강화 10이어도 10이면 당연히 이거 잘 쓰겠지. 근데 10이면 6이 더 좋잖아. 그냥 그래서 그런 거야. 막상 3스에 가장 어울릴만한 더하기 코인 강화 3스에 3스를 이어서는 못 쓰니까 아쉽다. 그냥 그 정도입니다. 이거는 더하기 코인 강화가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오티스 빼고 유한하자면은 파우스트는
역시 이제 버틀러 좀 버틀러답게 좀 클래식하게 나온 침잠 캐릭터 같고요. 이 침잠 횟수는 좀 많이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레고르는 침잠 쪽 관련해서는 횟수랑 이제 그 위력 자체도 좀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 근데 문제는 요 마지막 좀 애매할 수 있는 이 메커니즘. 요거는 애매하진 않아. 그냥 내가 안 맞으면 무조건 이득이어서 이거는 상관없는데, 요게 좀 봐야 돼. 메커니즘 봐야 될 것 같아. 저 심장 일정 수치 흡수한다 해서 이 어느 정도 흡수하냐, 더이코인 광합 피량 증가 얼마나 받냐, 이런 게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 뭐 침잠 20-20 걸리는지 침잠 10-10 흡수한다 이러면은 솔직히 이거 하느니 이제 침잠 딜을 넣는 게 나아. 그래야 이 수치가 되게 중요해. 수치가 되게 중요하고. 서포트 패시브는 내가 여우비 성애장 아니면 별로다 가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은 그렇게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오늘 공지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이제 또 목요일날 스토리 중편이랑 저 그레고르 나오죠. 야, 근데 그레고르 나오는 거 보면 린튼이랑 싸울라나? 또 이번에 린튼과 그레고르 1대1 대결할 수 있나? 그건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공지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수고용 빰.